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좀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좀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 모든 말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이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청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거를 색이라 그러고 이거를 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색 즉 시공이 이 말이라고. 공한 마음이 항상 색에 즉해 있다. 즉해 있다. 이 즉이 중요한 말이에요. 즉이라는 말이. 즉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색 즉 시공이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도 그 공이 항상 즉해 있어야 된다고. 예? 공즉 시색 똑같은 말이죠. 이 공이라는 것이 항상 즉해 있어야 된다. 그 즉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놈은 아까도 얘기했죠. 색이 있을 때 얘도 텅 빈 공간 고요한 그죠? 진공이다. 진짜 공이다. 진짜 텅 비었다. 이제 텅 비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냥 이건 단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적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적하다. 네? 고요하고 고요하다. 고요할 적. 네? 적적하고 적적하다. 그래서 이놈이 이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은연자재다. 이게 수물론자. 이게 맞나? 이거 있죠. 수문 현자. 그 다음에 이거 나타날 현자. 은연자재. 이놈은 항상 숨어 있어. 얘가 나타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나타날 때, 얘가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를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법신이라고 나타내요. 법신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나타나 있는 현상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신은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 자리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손가락이지. 가르치는 거라고. 이 자리를 가르치는 거지. 법신 자체가 이거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몸이라는 거는 신자를, 아까 얘기했죠. 신자를 붙인 거는 나타난 거야. 몸은 나타나 있잖아요. 내 몸은. 법신. 네?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타난 거라고. 그 이놈은 숨었다가 대상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현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이 자제하다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서 누가 강요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불성의 마음 그 자체가 튀어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이제 이 얘기 듣는 자리도 없어. 예. 이게 아시겠죠? 아니 말로만 아시겠죠? 고개만 끄덕이다가 나중에 모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공의 마음이 드러날 때는 자제하다고. 이게 옆에 강요나 협박이나 무슨 너 억지로나 이렇게 시켜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드러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신경에서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그랬죠. 관자재 보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그 말 자체를 제가 무슨 반야신경 몰라서 알겠어요. 예, 아시면 좋은데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대부분 스님들이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이다 번역상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래 관자재 보살이에요. 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은 아까처럼 스스로 존재한 거지 어떤 외부 강요에 의해서 한 보살이 아니에요. 그럼 이 관자재가 자체가 뭐예요? 청정한 거, 청정한. 자제하다는 건 청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의 마음에서 잡음, 잡념, 망상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순수하게 일어난 그런 보살이에요. 그래서 행심, 받냐, 바라밀다시. 바라밀다시를 행할 때, 이 자리를 가지고 행하는 거를 바라밀다를 행한다 그래요. 이 자리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도. 오온이, 아까, 안입이 서치니가 전부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봤다는 거잖아. 여기, 그게 그놈이 다 뭐예요? 공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이거 공이죠. 듣는 것도 공, 보는 것도 공, 접수하는 것도 공, 다 공에 직해서 생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관자 자제하지 않으면 안 돼, 자제하지.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이 청정한 자리는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 우리가 죽어도 이 자리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늙습니까? 안 늙어요. 두 살 때, 세 살 때 그 마음하고요. 지금 마음 똑같아요. 우리 앞으로 20년, 30년, 80, 90 대도 똑같아요. 이 마음은 똑같아요. 이 마음은 똑같은데 여기서 튀어나온 놈이 쫓아다녀서 노인의 흉내 내는 거지. 사실은 젊을 때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지. 그 마음은 불멸이에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죽어도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관자재 보살은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법신하고 똑같다. 법신. 이 자리를 나타내는 거다. 관자재 보살. 그래서 바라밀다를 행했다는 거는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한 거를 바라밀다를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거. 그걸 바라밀다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아, 그렇죠. 좀 어려우시죠? 예.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저 반야심경 이제 인터넷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고. 이 자제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아,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존재하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안 맞아, 사실은. 스스로 다 존재하고 있는데 뭐 존재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 자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견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견성. 논리적이지만 결국은 그 첫 번째 자리예요. 첫 번째 하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예, 그 자리. 첫 번째 하살 맞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항상 생각이 들어가거든. 그렇지. 딸려가는 거고. 딸려가는. 그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잖아. 아니, 어디서 화살이 와서 맞았어. 어? 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 또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부처님이 첫 번째는 얘기 안 하신다고. 아, 길 가다가, 길 가고 있는데 여기 10층에서 누가 돌멩이 떨어뜨리는데 맞았어. 어느 놈 때린 거야? 이 돌멩이가 독이 묻은 돌멩이야? 독이 묻은 화살이야? 뭐야? 따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응? 이게 선생님 말씀이 적이라는 게 결국은 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보상함. 네. 첫 번째 화살에 이제 청정한 마음 갖고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화살 맞는 거기 번뇌의 적 버리가 이제 적 거기 지금 똑같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번뇌도 여기 청정한 자리에서 다 나온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마음이 다 거기에 직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 해야 되죠? 쫓아가면 그건 두 번째 하살이에요. 예, 쫓아가면 이게 번뇌가 되는 거야.
지금 번뇌적 보리가 아니야. 쫓아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분별하지 않았을 때가 번뇌적 보리다는 뜻이에요. 쫓아가면은 번뇌가 돼버리는 집착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쫓아가려고 할 때, 아, 내가 여기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다시 생각해서 되돌아올 수가 있다고. 그게 회광반조라는 거예요. 네, 그게 회광반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야. 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는 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결국은 체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체험적으로 체험적인 생활을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참다운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자가. 그 참다운 인격자는 이 마음을 떠나서는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인 군자라 그러잖아요.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인. 그래서 모든 부처나 부처의 마음이나 달마대사의 마음이나 우리 옛날에 뭐 경호 스님이나 큰 스님 마음이나 우리 지금 마음이나 똑같은 자리다. 이 자리가. 근데 깨달음을 엉뚱한 걸 가지고 뭐 신비하게 난 봤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예. 그 어떤 스님들도 나한테 물어봐요. 무슨 체험을 했어요? 내가 참, 난 체험한 거 없어. 무슨 체험을 했다 그래? 아니,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 무슨 희귀하고 신기하고 특별한 게 이게 뭐가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래, 자꾸 마음을. 뭐,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거, 이런 쪽으로 돌려서 나는 깨달으면 이랬어, 라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깨달음이 진짜 자리는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예요. 이 자리만 알면은, 이 자리를 알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야. 딴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에이, 필요 없어. 난 이 자리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다 요즘에 매체가, 미디어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듯하니까 그렇고. 아예 확신이 안 들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듯하니까 일로 쫓아가고. 그래서는 자기 마음 잡지를 못해요. 그 요 자리를 꼭 지키면서 해나가야 된다. 자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제하는 거야. 자제. 그리고 그 해능 스님이 그 금강경을 누구죠? 오조 홍인 스님한테 배울 때 그 홍인 스님이 그 누구야? 해능 스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는 뭘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 뭐죠? 첫 번째 제가 항상 옆에다 붙여놨는데 본무자선. 자성이 없다는 거. 본래부터 자성이 없다는 거. 본래부터 자성이 없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능 스님이 말한 그 다섯 가지가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에? 본무자성. 본래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텅 비었다는 거죠.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생불멸하다. 불생불멸. 에? 그 자리는 불생불멸한 자리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멸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 스스로 내 그 바탕자리 청정한 마음을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만들었나요? 이 청정한 자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불생불멸한 자리다. 그 다음에 본불동요. 네, 본불동요. 그죠? 본불동요라고 그랬네. 본불, 동료.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항상 그대로이면서 또 뭘 만들어내. 그 만들어내는 건 뭐지? 능생만법이라 그랬네? 능생만법. 능생만법. 그 다음에 본래 다 구비하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랬죠? 본래 구족인가요? 모든 게 다 구족되어 있다. 그 자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만 가지고도 사는데
충분해. 근데 생각하고 막 그게 들어와서 내가 만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움을 해결하는 거는 뭐라 그랬지? 해결하는 방법은 청정한 자리만을 갖고 있어야만이 해결된다. 그걸 부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왜 사람은 고통 괴로울까? 그래서 부처님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을 했어. 깨달았어. 그 왜 뭘 보고 그러면 내 고통을 해결했죠? 고통 해결한 건 뭐 이 청정한 자리를 찾은 거야. 아는 거야. 나는 본래 이 청정한 자리가 있고 그게 나의 본래의 성품이고 본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다 없애버린 거야.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 태자인데? 좀 있어 왕이 될 텐데? 근데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럼 나는 고통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난 너 고통 이제 없앴어. 그거 왜 그랬어요? 내가 본래 청정한 자리가 있구나. 청정한 마음. 나는 본래가 청정한 마음이고 다른 건 다 내가 만들어서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불교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우면 안 돼. 아,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 할 뿐이야. 그러니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에 그 얘기했던 게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고통이 없자. 고통을 없애려면 청정한 자리를 찾으면 된다. 근데 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자리다. 뭐 비나이다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다. 네. 그냥 있는 자리다. 누가 그러대요? 어떤 사람이 저 바위에다가 쌀 한 가마지고 올려놓으면 올려놓고 빌면은 다 해결된다고. 그게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제 고통 없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청정한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거를 이론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그 이론적으로 찾은 사람을 해오했다 그래. 해오. 그러니까 이해만 해서 깨달은 사람. 근데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그걸 알아. 아는 사람이. 그 너무 간단해. 여러분들 다 체험했잖아. 이게 보여? 요거 보는 그 자리를 갖고 봐봐요. 그럼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원래 본성 자리.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 그 자리라고.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얼마 줘요? 아무도 안 오시겠네. 네? 다음에 아무도 안 오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점점 줄잖아. 맨 처음에는 뭐 35명, 37명 됐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가 그게 안 나와. 근데 자꾸만 이제 익숙하게끔 자꾸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제 테이프를 그 유튜브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세요. 계속해서. 뭐 제가 엊그제 거는 30번씩 들으라 그랬는데 30번씩 들으셨나 모르겠어.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계속 들으면 그게 익숙하게 돼요. 익숙하게 되면 거기에 되는 거예요.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그 자리 알려드린 목적이 그 자리 알려드리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그것도 비밀이라고 얘기들 잘 안 해. 예? 아, 그 좀 속 시원히 얘기해 주면 어때? 그러면 내가 주장자 큰 게 있어. 주장자. 예? 그 스님들 법문하시기 전에 탁 들고 탁 이러잖아. 예? 그 여러분 다 보죠? 그 보는 자리가 어떤 자리? 아까 얘기한
청정원 자리가 다 보는 거야. 거기서 끝이야. 법문은 끝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꽝꽝꽝 좀 듣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럼 그냥 내가 생각해, 만들어내서 듣나요?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그 자리야,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본래 자리야. 그 강의할 게, 법문할 게 뭐 있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지.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시기 전에 그 하면서 큰 주장자를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꽝꽝꽝 치고 하는 거. 그런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그 너무 간단해서. 그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자리, 그 얘기를 안 해. 그냥 다 그래 놓고, 오늘 법문은 뭐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감춰. 왜 자기 그 깨닫는 거 자꾸 감춰. 자꾸 얘기를 해줘서 많은 분들을 깨닫게 해줘야지. 난 그런 게 참 불만이에요. 큰스님도 깨달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아, 그러면 좀 그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해서, 바로 그 자리다? 이건 요 자리다? 이건 이거다?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예? 그 학인 스님들 그런 사람을 고생 꽤 시키고 그래? 일부러? 자기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봐라. 그런 뜻인가? 그걸. 예. 그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래 놓고 그, 이거를, 이제 배운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좀 알려주시고, 얘기를 하고, 아들, 딸들한테 먼저 얘기해주고, 자꾸만 이제 해서, 그 번져나가서 자기 삶을 진짜, 응?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만 갖고 있으면 또 뭐예요? 근데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뭐죠? 심우도. 심우도 있잖아요. 심우도. 소 타고, 소를 잊어버려서 소 잡고 해가지고 할 때, 맨 나중에 어디로 가요? 마을로 내려가는 거야. 자비를 베푸는 거야. 우리는 자비를 베풀자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목적은 자비가 아니야. 청정한 마음 갖고 내 고통을 해소하는 거지만, 이게 익숙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야. 세상을 살더라도 어, 그 사람 참 멋져. 멋지게 돼 있어. 왜냐면 일단 탐심도 없어지죠. 응? 진심, 아까 화도 없어진다 그랬죠. 진심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어리석지가 않잖아요. 어리석은 거 왜 어리석은 건지 알아요? 이걸 몰라서,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자리를 몰라서 무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몰라서. 박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광명이라든가 지혜라든가 하는 거는 다 그 청정한 자리에서 나온 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그걸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쉽게 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저도 이제 그 목적 하에서 내가 유튜브를 해서 내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만,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원래 질문 하라고도 안 하잖아. 생명병사가 다 해결되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맞아. 아, 정답만 얘기하시네. 노병사가 다 해결됐어요. 삶보다 지금이 좀 이렇게 심심하고 좀 그렇게 좀 비어 있는 듯한, 자꾸 공부를 좀 하면서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전과 달리 꿈에서는 그 무의식적인 그게 더 막 얽히고 사건을 만들고 막 이런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간단해. 이게 왜 나타나지? 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꿈에서도 얘기를 해. 꿈에서도 이거 꿈이야. 아시죠? 여기 웬만하시면 다 아실 텐데, 꿈꿔도 다 알 텐데. 이거 공부하신 분은 거의 다 알아요. 알겠어요. 내가 꿈을 꾸는구나 하고 알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게 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없어져요. 어차피 지금도 꿈인데 뭐.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것도 꿈인데 뭐. 꿈 꾸는 자가 꿈에서 나타나는 거를 그걸 왜 몰라? 너무 쉽지? 그 의식, 그러니까 자꾸 의식을 하게 되면요. 의식을 하고 갖고 있으면 그것도 없어져요. 없어져.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뭐. 다 알아요. 거진 다 알아요. 여기 지금 다 알 거야, 아마. 말씀 안 하셔도.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런 걸 알죠. 거기서도 청정한 마음이 그거예요. 아, 나 꿈에 복잡한 거 있는. 그게 본래 청정한 마음이에요. 아, 나 꿈에 복잡한, 아, 이게
그놈이라니까, 안놈이라니까. 그놈이.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만든 마음이지 진짜 내 마음이 아닌구나 하는 그것만 결론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 죽음 두렵다는 사람 없을걸요? 만국만 사람이 뭐 죽음이 두려워. 원래 마음 불생불멸한 건데 지금 내가 두렵다 괴롭다 하는 건 다 생각이죠? 관념이죠. 관념. 관념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거 빠지면 없어요. 아이 우리 저기 뭐죠? 그 아플 때 그 마취 놓잖아요. 아 죽을 때 예? 마취 한 번 들어서 잠자는 똑같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요. 그냥 정확히 생각할 거 없어. 죽음도 내 삶이잖아요. 죽음도 나의 인생의 한 삶이에요. 이렇게 뒤집으면 뭐 죽음이고 이렇게 되면 삶이잖아요. 예? 그냥 뭐 마취주사 하나 넣는 거 똑같은 거지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걸 잘한다고. 예? 저 앞에 있을 때 만약 질문하세요. 아차 또 이거 물어볼 거다가 134억이 부도났는데 완전히 클리어 되셨습니까? 저요? 네. 그래서 저 옛날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가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거에 클리어 되는데. 어우 내가 2020년 제가 지금 66이거든요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도 한 20년 걸렸어요. 이게 습이라는 게 안 돼. 업이라는 게 이게 안 돼.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법사님이 왜 그랬어요? 대리인데 법사님이 왜 그랬어요? 어떨 때 내가 뭐라 그래요? 법사님이 왜 그랬어요? 그럼 딱 거기서 다 끊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 법사님이 왜 그랬어요? 그때도 막 공부를 하시고 계실 때인가요? 네, 항상 갖고 있었어요. 부도날 때 그 시점? 아니요. 그때도 갖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좀 덜 적어댔고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계속 나 혼자서 막걸리 한 병 가방에 딱 넣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갈 때 뭘 갖고 올라갔냐면 육조단경 책을 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만 달달달 외우겠다는 심정으로 그것만 가져갔어요. 아침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그것만 계속 보고요. 그것만 한 30여 분을 봤어요. 책이 너덜너덜너덜 될 때까지. 뭐 책이 너덜너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반야신경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반야신경 공부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는 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반야신경 이해돼요? 반야신경 이해되면 다 끝난 거지 뭐. 반야신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중하는 자리잖아요. 어? 반야신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세 거기서 끝이오. 색즉시공만 알면 반야신경은 끝나는 거 아니오. 아까 즉한 거, 그죠? 다 지켜 있다는 거. 그게 다 공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시 하고, 하고 나머지는 뭐 이건 최고의 깨달음이고, 이거는 뭐 무슨 깨달음이고, 무슨 깨달음이고, 이런 거고, 그 핵심적인 거. 불생불멸화 되는 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죠? 그 자리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 자리는, 청정한 자리는,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자리 설명한 거잖아. 반야신경이 그 청정한 마음 그 상태를 설명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내가 바뜩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하는 거는. 그래놓고 나 혼자서 내 생각 나라는 놈 가정에서 이게 못 가. 제가 그거 하는데 한 5년 걸렸어. 누가 나처럼 이거 보여? 한번 회광반주 하려는데 그게 어떤 마음을 이미 회광반주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당초를 보려는 당초가 뭐야? 아 깝깝하잖아요.
너 본 당초를 봐. 그럼 당초가 뭔데? 보여야지 보지. 보지도 안,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 깝깝하지 않아요? 당초가 응? 뭐냐? 응. 당초가 또 뭐야? 내 마음에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안주라니까 자꾸 저도 네. 개념으로 들으니까 네. 돌아선다는 생각만 자꾸 나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돌리해야 된다. 생각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누가 옆에서 나한테 그때 이거 봐봐. 이거 봐. 그래도 이 보는 놈은 있잖아. 그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막 소리를 질렀겠지. 소리를 야호 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뿐이야. 진짜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지. 알지 못한 사람들 뿐이지. 그래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점점 익숙하게 하는 거야. 익숙하게 하는 거야. 자꾸 끌려가니까. 그래서 그 유럽의 부처? 헤라클레이토스, 어? 그 책이 있어요. 유럽의 부처라고 하는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실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다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이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내가 나랑 똑같은 분이 있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됐다고 마음 먹은 게 이게 사실이 아니냐도 민감민감 했잖아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책에 딱 그 있으니까 와 그냥 막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막 그냥 날뛰고 싶고 막 그런 거죠. 막 그냥 희열을 느끼는 거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응? 아니 기억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저 말고도. 눈 뜨고 잘 때까지 그걸 항상. 예. 네. 기억. 나중에 가면 결국은 그 의식하는 것도 없어져요. 없어지죠. 네. 없어져요. 그냥 그렇게 돼요. 예. 네. 그 여러분도 얼마나 쉬워. 물론 그 전에 다른 데서도 공부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게 또 밑바탕에 돼 있어서 또 제가 얘기하면 그걸 믿고 아 이거구나를 확신을 갖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야,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어서 그랬으면 나는 매일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저도. 그거 공부하느냐고 사업 망해서 뭐 그런 걸 기억도 안 나요? 그 내 동생들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익숙해지는 그 기간도 한 뭐 5년 10년 이상 그때 제가 저거 질문하셨죠. 그게 보림이라래. 보림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해능 스님도 쫓아가서 15년 동안 뭐 사냥꾼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보림한 기간이에요. 보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다 숲 속에서 너 나타나면 죽는다 하니까 너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나와라 하는 얘기가 다 보림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익숙해지는 기간. 그래서 깨닫고 나서 금방 있는 사람 없어.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다. 깨닫고 나서 어느 스님 밑에서 뭐 10년간 15년간 시봉을 했다 이런 게 다 보림하는 거야. 익숙해지는 기간이에요. 그걸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 전에 수행은 수행도 아니오. 언제 깨달지 알고 무조건 내가 앉아 있는 거 밖에 없잖아. 놀기도 해야지. 그 놀고. 놀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할